저희가 이제 메시 칠롱도르 때 정말 많은 발롱도르 이것저것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다음 날이죠. 호날두 선수가 또 한번 이슈의 중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개진하고 해보죠. 네, 팍도 체크 아닙니까? 팍도 체크. 저 발음이 몰라가지고. 발음 몰라서. 팍토인가요? 몰라, 팍도스 이렇게 발음할걸요? 네. 근데 호날두 관련해서 일단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 호날두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었죠. 네. 저희가 앞서서 한번 다뤄드렸었던 건데 그 파스칼 페리 프랑스 풋볼 편집장이 이제 본인을 좀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 마치 뭐 내가 뭐 메시에 대해서 뭔가 뭐 되게 넘어서고 싶은 그런 야망이 뭐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을 나의 그거 최종 목표가 뭐 메시보다 발롱도르를 많이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호날두가 그거는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 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호날두의 이제 팬 계정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그 팬 계정이 그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호날두가 올 시즌에 뭘 했고 그리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호날두는 올 시즌에 발롱도르 수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 내용들 보면은 네.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도 많이 넣었고 자국 리그에서도 뭐 골을 많이 넣었고 약간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문을 저희가 한번 쭉 체크를 네.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고 이제 그걸 쭉 씁니다. 뭐 이탈리아 컵 대회 뭐 어디 뭐 득점왕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써요. 그리고 뭐 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최고 득점자 뭐 이런 걸 다 씁니다. 자, 공식 득점에서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 A매치 기록을 예, 기록했죠. 세계 모든 팀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그 득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유로 역사상 뭐 최고의 득점자 그리고 뭐 이제 최고 뭐 이제 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도 쭉쭉쭉 씁니다. 아, 올해 43골. 이번 챔피언스리그 5경기 6골. 모두 결정적이고 아,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좀 기적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선수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6위에 뒀다. 당신은 정말로 그 위에 있는 다섯 명이 2021년에 호날두나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시작 문구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호날두가 올 시즌에 앞서 이제 발롱도르 6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1위부터 5위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보다 호날두가 더 잘했다라는 뉘앙스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죠. 아, 개인 수치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친 레반도프스키와 정말 침착하게 이상을 두고 싸울 수가 있었다. 마이언이 유벤투스보다 나은 시즌을 보냈지만 국가대표팀 레벨에서 호날두가 훨씬 나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와의 그런 간접 비교도 했고. 자, 이거 상금 누구한테 돌아가냐? 바르셀로나의 코파델레이에서만 우승한 메시의 경우 호날두가 떠난 뒤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거의 매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의 매년 그러고 있다. 결승전, 준결승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개인적으로 약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신 시즌 뭐 초반 스타트 자체가 바르셀로나에서의 메시의 퍼포먼스랑은 좀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하죠. 네. 뭐 공격 스탯으로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10월 24일까지 이제 투표 네, 기간이었고 그 후에 메시가 이제 리그에서 골도 기록했고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맞아요. 네. 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가 별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호날두가 떠난 레알에서 레알을 상대로도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메시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호날두를 이제 찬양하는데 호날두는 300% 의심의 여지 없이 이상을 받아야 된다. 발롱도르르. 이거는 제가 올해 가장 아름다운 바이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역을 해서 뭐 의역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바이크를 기록했다는 건 아마 뭐 어떤 좋은 여정을 그렸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전혀 모를 사람 뭐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서 예. 예. 이거는 그냥 저희 뜻을 모르니까 아시는 분 좀 댓글 달아주시고. 예, 예, 예. 아, 모든 클럽의 챔피언이 되고 모든 것의 득점왕이 되고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 메시의 경우는 그 반대다. 아, 많은 욕을 끌지 않는 시즌을 보낼 수 있고 훨씬 아래에 있다. 그들은 항상 그를 선호하고 메시에게 상을 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건 훔친 거고 더러운 거고 창피한 거고 단순히 이거 유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의역이기 때문에 오역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자, 누가 봤냐? 충분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누가 진짜 발롱도르의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상을 받는 것은 자존심 없고 정말 거짓된 행복이다. 아, 이러한 상과 상관없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CR7은 항상 역사상 최고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호날두 팬 계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 네. 팬 계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뭘 얘기를 해? 뉘앙스는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팬 계정, 축구 선수, 해외 축구 선수 혹은 뭐 국내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팬 계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막 장난식으로 뭐 이명철 나를 가져요. 이명철 나를 낳아주시고 뭐 길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명철 나의 빛. 이명철이 없으면 나도 없었다.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을 이제 재미있게 좀 하는 그런 팬기정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글이네. 진지한 발롱도르 결과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맞아요, 그 글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저는 그것까지도 그래 뭐 팬계정에서 이렇게 나도 얘기하는 건데 뭐가 이게 뭐 문제냐 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 글이 불탔던 거는 그쵸? 호날두가 이제 본인 등판 본인 그 공식 계정 공식 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그 밑에 팩트 이렇게 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커뮤니티식으로 치면 팩트 다 이렇게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를 호날두가 이거 팩트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정.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 그려진 이모티콘이나 엄지도 하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밈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 팬들이 얘기를 하는 건 자 여기서 지금 언급된 게 레반도프스키, 네,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언급이 됐습니다. 선수는 두 명이 언급됐어요. 호날두의 개인 기록을 찬양하는 글에 호날두가 오 이거 팩트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호날두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글에 이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평가받았었던 리오넬 메시와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어요. 네. 발롱도르는 메시에게 돌아갔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호날두가 팩트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팬들은 왜 굳이 저기에 가서 저 댓글을 달까?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네.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되는 말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인데. 호날두가 발롱도르에 예전에 뭐 모드리치 때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메시가 받았을 때였나 그때 좀 뭔가 표정이 굳고 막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사실 우리는 호날두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참하고 그때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호날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죠. 네.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호날두가 이번 발롱도르에 대해서 특히나 포디움도 못 들었으니까 두 번째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발롱도르 후보에 든 이후로 두 번째가 세 번째잖아요. 포디움에 못 든 게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이야기들이 생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형수는 어떻게 보나요? 뭐 팬계정의 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팀의 맞아요. 팬들이나 다 항상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근데 역시 이제 호날두가 직접 본인의 계정으로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 의견을 모두 동의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럼요. 발롱도르의 지금 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야, 그렇게 따지면 해리케인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도움 다 1위를 차지했는데 그리고 근데, 유로 준우승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케인도 5위에 못 갔는데 호날두가 5위에 못 드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아마 그쪽에도 다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의문제기는 팬 계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선수 본인이 여기서 이제 그게 맞다, 팩트라고 하면서 동조를 해버리면 그 내용 중 있었던 상대를 좀 깎아내리는 상대 후보자들은 이러지 않았다. 그쵸, 그쵸. 상대 후보자들은 자격이 없었다. 이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좀 뜻한다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롱도르를 못 받았을 때 네. 오히려 그 결과를 인정하면서 스포츠라는 게 이기는 자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경쟁하는 자도 있지만 지는 자도 지는 상황도 당연히 있잖아요. 1등은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에서 가장 좀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는 지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이긴 사람을 축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호날두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호날두의 어떤 수상 이 글 자체를 조금 반대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호날두의 이 행동이 조금 더 좀 오히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나 좀 오히려 조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쓸데없는 댓글이다. 굳이 안 달았어도 된다 이 댓글. 그거 부스럼지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뭐 좋아요만 눌렀으면 이렇게까지 불타지 않았을걸요? 왜냐면 그 좋아요라는 건 그냥 우리도 인스타그램 하다보면 무심코 내리다가 그냥 버튼이 좋아요밖에 맞아요. 없어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걸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야 댓글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쓸데없다. 어. 굳이 이 댓글 달아가지고 본인 이미지만 깎아먹는지 잘 모르겠는. 나는 호날두 선수 축구 대단히 엄청난 축구 선수야. 근데 그런 댓글 왜 달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실 그냥 굳이 안 달았어도 되는 댓글 달아서 약간 이건 좀 사서 욕먹는 케이스가 아닌가. 다 사견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달아주세요. 예, 저희 셋은 얼추 비슷했지만 네.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저희랑 의견이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막 댓글에 아무래도 뭐 싸우는 싸우실 거라면 자 오늘 투기장 엽니다. 네, 아, 투기장이 아니지 투견장인가? 투기장이라고 하나? 투기장이라고 하죠. 투기장. 투기장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장 그 제 커뮤니티에 엽니다. 네. 거기 와가지고 싸우세요.